하트 모양 딸기알 만들기. 하트 모양 딸기알 만들기. 아침이나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뭔가 새롭고 정성 들여 요리를 해보자. 분명 모두 즐거워할 것이다. 달걀을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수만 가지가 있다. 이 글에서는 하트 모양 딸기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. 하트 모양 딸기알 만들기 정말 가능할까? 만들기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재밌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.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시도해볼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. 필요한 것 완숙으로 삶은 달걀 1개, 고무줄 2개, 8인치 짜리 나무 스틱 8인치 x 6인치 크기의 두꺼운 종이 만드는 방법 정말 간단하다. 먼저 달걀을 삶는다. 재빨리 껍질을 벗긴다. 달걀이 뜨거운 상태에서 바로 만들어야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다. 두꺼운 종이를 반으로 접어 그 사이에 달걀을 넣는다. 위에 사진처럼 나무 스틱을 달걀 사이에 놓고 양쪽 끝에 고무줄로 고정시킨다. 30분 정도 달걀이 식도록 그냥 놔둔다. 조심스럽게 나무 스틱을 빼낸다. 달걀을 반으로 자르면 하트 모양 달걀을 볼 수 있다. 2. 하트 모양 딸기알 후라이 만들기. 달걀 후라이로도 하트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?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하려고 한다. 어떤 것이든 변한 방법으로 시도해보자. 물론 두 가지 방법 다 시도해봐도 좋다. 맛있는 달걀과 소세지. 먼저 길고 가는 소세지를 준비하자. 감자나 고추 같은 야채를 이용해서 만드는 사람도 있다. 뭐든 자신이 좋아하는 걸로 만들자. 하지만 아침 저녁 식사에 소세지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가? 소세지를 이쑤시개로 고정해 하트 모양으로 만든 다음 그대로 익힌다. 그 사이로 달걀을 깨뜨려 넣는다. 잘 눌러 붙지 않는 후라이팬을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나무 숟가락을 써서 소세지 속에 달걀이 잘 들어가도록 만들자. 달걀이 잘 익으면 조심스럽게 접시에 옮겨 담자. 케첩으로 큐피트 화살 모양을 만들어 장식하는 것도 잊지 말자. 간단한 방법. 틀을 이용하는 것. 하트 모양의 틀을 구입할 수 있다. 이 틀을 이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하트 모양 달걀을 만들 수 있다. 올리브 오일을 넣고 팬이 달궈지면 달걀을 깨뜨려 넣는다. 달걀은 금방 익는다. 접시에 옮겨 닮으면 준비 끝. 이 틀을 이용하면 식빵도 하트 모양으로 자를 수 있다. 하트 모양 식빵에 하트 모양 딸기알을 올려보자. 요리사들은 노른자도 하트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. 팬에서 딸기알이 익을 때 스푼을 이용해 하트 모양으로 만든다고 한다. 달걀은
아침 식사로 잘 어울린다. 단백질 덩어리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먹으면 힘을 낼 수 있다.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한다면 콜레스테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 하트 모양 딸기알 시도해볼까?